셀트리온을 한번 좀 보죠. 이게 셀트리온이 사실은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 그래서 네. 연초만 해도 뭐 주가가 무지하게 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대감도 엄청 좋았고. 근데 그 후에는 뭐 주가가 계속 그냥 부진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보니까 바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그 지금 상황이나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네, 뭐 셀트리온 워낙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많죠. 종목이잖아요. 예. 많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올랐다가 그 네. 이후로는 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무관하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다른 좀 반등세에 나선 그 모양새인데 그 일단 마켓 포인트 자료를 보면은 지난주에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한주 동안 가장 많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 제일 높은 1위가 아, 그래요? 셀트리온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전체 업종으로 봐도 외국인은 카카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많이 사들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네 번째로 셀트리온을 순매수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로 이제 30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그 이후로 이제 30만 원을 회복한 적이 없는데 오늘 장중 30만 원을 터치하고 이제 29만 원대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승인을 받은 곳인데 뭐 진단 키트즈나 뭐 백신 C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서만 판매되다 보니까 실적에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좀 주가에 이때까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레크로나주가 해외에서도 승인 기대감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보고서 NDR 후기를 보면은 그 미국과 유럽 진출이 이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뷰가 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공유가 되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FDA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이미 셀트리온이 사전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나왔고요. 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시판되지 않겠냐. 레키로나주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0월 이전에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진출할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데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허가가 나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기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